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, 헌터 파이어. 자 여러분,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자 갯벌입니다. 갯벌. 자 제가 드디어 갯벌에 왔습니다. 동해안에서만 해루질을 하다가 드디어 갯벌에 와가지고요 준비를 했습니다. 맛소금이고요, 자, 홍미, 장갑, 그리고 담을 거. 오늘 서해에서 해루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겠죠? 자 그럼 바로 가요. 렛츠 고. 자, 여러분 먼저 장갑을 끼겠습니다. 이게 010짜리 장갑이거든요. 아 이거는 이제 맛조개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형에는 맛조개가 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도 우선 소금을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기가 막히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? 자 이쪽이 제가 오늘 잡은 펜션이고요, 이쪽이 갯벌이에요. 미쳤죠? 제 갈매기 지금 뭐 파놓은 거 보이시죠? 내 거야 이 쓰기야. 오 촉감 좋아, 촉감 좋아. 어 뭐야 뭐야, 어 뭐야, 물고기 나왔어요 여러분? 예, 놓쳤죠? 물고기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되게 바닥이 딱딱하다. 엄청 딱딱해요. 자, 여러분 여기 맛소금 한번 넣어볼게요. 네 아무 효과 없죠? 여기 맛조개 없나봐요. 야 너 거기서 뭐하냐? 자 여러분 반개입니다. 반개. 이 서해 뻘에 굉장히 많은 개인데 그냥 반개라고 부르죠. 앞으로 가는 개예요. 동해안 개들은 다 옆으로 가는데 얘는 보시면은 보세요 앞으로 가죠. 내가 밀어서 앞으로 가는 거니? 자 여러분 소라 잡았습니다. 소라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선 킵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여기 뭔가 움찔움찔하는데 잠시만요. 오 야 뭐야 두 마리. 오 아 이 종류가 많다. 이 앞으로 가는 이 빵개 종류가 많구나. 자 여러분 제가 동해안에서만 돌을 들쳐봤지 서해안에서는 돌을 처음 들쳐보거든요. 굉장히 설렙니다 지금. 과연 이 돌 안에 뭐가 있을지. 자 방금 뭐가 잡혔는데. 아 또 빵개 이거 버려. 아 발이 빠졌습니다. 자 여러분 굉장히 지금 야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. 그렇죠 지금 두 마리가 낙지길을 하고 있죠. 아 지금 나 때문에 숨는 거구나. 창피하니? 숨겨줄게. 뭘까요? 이거 봐봐. 이 등갑 이쪽은 좀 딱딱하고 등이 딱딱해. 근데 여기 되게 말랑말랑하거든. 이거 보세요. 되게 느낌은 이거 군소랑 똑같아서 버려. 진짜 뭘까 궁금하다. 곰팡이 분들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서해 생물은 아직 제가 좀 미흡해서. 와 이거 뭘까요 기억하는 거. 또 등은 또 딱딱해. 점액질이 이거 완전 군소 버려. 이거 이번에 다른 개입니다. 얘네 갯벌에 사는 개는 이렇게 집게 동그란 조그만 거 귀여운 거 보이시죠? 약간 연지곤지 아니에요? 검지곤지 같은 거 버려. 여러분 굴 같은데 굴 단체예요. 굴 단체. 굴이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꺼져. 이거 뭘까요 여러분? 뭐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얘는 살아있는 거 아닌 것 같고 이거 아주 통통 튀는 녀석이에요. 아이씨. 자 소라게입니다. 소라게. 동해안 거보다 좀 작죠 소라게 크기가. 버려. 아 지금 여기 뭐가 있었나봐요. 지금 방개가 지금 손에 뭐 짚고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. 자 가끔씩 이렇게 고둥들이 여기 뭉쳐 있어요.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먹을 게 있다는 거거든요. 개가 한 마리 죽어있네. 이 개를 미칠게 한 마리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? 개가 맛있긴 하지. 네, 구멍이 큽니다. 얘를 여기 미친 듯이 한번 파볼게요. 아 길이 열리기 시작하네. 나 동해로 돌아갈래. 여러분 맛쪽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 나쁘지 않은 사이즈의 7개를 잡았습니다. 길죠? 되게 길고 흉측하게 생겼어요. 이거 보세요 집게 보세요. 집게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. 흉측하죠 아주. 아 이 새끼 이겨 먹으면 아 오 야 집게 힘이 아 야 니 팔 집지 마. 수컷이네요. 어쩐지 포악해요. 버려. 오 소라게예요. 동해 아까보다 너무 굉장히 작죠. So cute. 법 버려. 쉬고 있니? 자 여러분 그냥 조개 한 마리 깼습니다. 굉장히 실해요. 밤 같아요 밤. 그럼 아까 이거 해파리 같은 그거 이거 알 같아요.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엄청 조그마한 알들이 많이 있는데 알집 같네요. 무슨 알집인지 아시는 곰팡이 여러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여러분 지금 다슬기가 조그마한 죽어가는 개를 사냥하고 있어요. 보이시나요? 그리고 뒤에 다슬기 한 마리 더 달려오고 있습니다. 냄새를 맡고. 개는 지금 살아있어요. 이 다슬기가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사실. 이 바다에 약간 개미 같은 느낌이거든요. 지금 보세요. 지금 이제 달려듭니다. 자, 개 한 마리 달려들었죠? 개한테 지금 달려들었어요, 한 마리가. 야, 이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, 다슬기야. 또 한 마리 온다, 또 한 마리 온다. 자, 또 달려들어서. 자, 이 이상한 저 촉수 같은 걸로 지금 개를 그냥 물어 뜯어요. 진짜 이 다슬기가 무서운 놈들이에요. 이 만만한 빵개들을 잡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이 빵개들 햄버거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맛있겠죠? 얘를 무차별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. 안녕, 내 거야. 안녕, 내 거다. 하이로, 하이로. 와 여러분 얘네 지금 짝짓기 하고 있어요. 짝짓기 하고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할 수 없죠. 오오오오
아이, 오야, 너 그렇게, 야, 힘 좋다. 자, 여러분, 이상한 거 잡았네요. 밤개 잡으려고 하다가, 야, 이거 약간 좀 그렇게 생겼다. 자, 지금 밤개들을 하나, 둘, 셋, 넷, 다, 8마리 잡았는데, 10마리만 더 잡아보겠습니다.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. 밤개가 나왔다, 나왔다. 아직 제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요, 얘가 아주 잘 기어가고 있자. 내꺼. 갈매기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, 밤개 선수예요. 기가 막히게 잡아 쪼아먹더라. 밤개 어딨니? 얘 또 화낸다. 이거 봐. 내꺼. 가자. 데려다 줄게. 자, 여러분, 이 밤개를 많이 잡을 거예요. 많이. 지금도 꽤 많은데 더 많이. 욕심 좀 내겠습니다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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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, 진짜 많이. 개 많이, 개 많이. 매니 매니 매니. 얼라드 오브 멋지. 죽은 거네. 여러분, 조개 주웠습니다. 조개. 이야, 조개 크다. 야, 이거 살아있는 건가? 또 저 뒤졌어요.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의 밤개를 잡았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밤개와 칠개와 조개를 잡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아주머니 후한 인심 덕에 소금을 무료로 얻어가지고 이제 해감을 시키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얼굴 많이 탔네. 자, 이렇게 준비된 곳에 잡아온 밤개와 조개와 칠개와 소금을 자, 이쪽에 쏟아 부을게요. 자, 좋아요, 좋아요. 자, 그리고 목욕시켜줄게. 자, 이러고 다음날 아침까지 둔 다음에 아침에 그 칼국수 라면 있잖아요. 자, 거기에 전부 다 넣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아침이 되었습니다. 해감이 완료된 밤개와 칠개와 조개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칠개, 그리고 밤개, 조개. 너무 싱싱해. 자, 이제 이 녀석들을 따로 건져가지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로 와. 끓여지자. 이 혀 나왔다. 메롱. 한 번 더 목욕하자. 불순물이 아직 너무 많이 나오는데? 자, 물을 이 정도 받고 한 10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 번호할 때 항상 조심하시고. 어이구야. 여러분, 끓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조개들이 아가리를 열고 있는데, 원래 아가리를 진짜 안 열거든요. 이 녀석들 진짜 입이 무거운 녀석들이에요. 나중에 비밀도 말해야지. 자, 여러분,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 굉장히 물 색깔이 록 같죠? 자,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갯벌에서 얘네들을 먹으면 흙들이 해감으로 안 된 것들이 알람이 울리네. 해감으로 나오지 못한 흙들이 이제 끓이면서 또 불순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여기 그대로 장칼국수를 끓이면요, 바로 채널 삭제. 자, 그리고 보통 게들은 끓이거나 데우거나 하면은 등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몸이 빨개지는데, 이 밤개는 빨개지지 않고 자기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. 이 아주 독한 놈. 자, 여러분, 근데 진짜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요. 지금 한 대충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줬거든요. 얘들을 따로 이쪽에 덜어놓고 다시 물을 끓여서 라면과 같이 투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보세요. 얘는 색깔이 안 변해요. 똑똑똑. 야, 조개는 진짜 이거 장난 아니다. 와, 이거 동해안 조개랑 완전 달라요. 완전 달라. 잘 지내는 거니. 버려. 이 불순물이 밤개들한테 많이 나오네. 칠개는 좀 빨개진다. 좀 그 쑥스러워한다. 자, 슬슬 물이 끓기 때문에 이 녀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라면 같은 칼국수 따란. 찢어. 타. 타. 넣어. 하나 더 넣어. 하나 더 넣어. 쉿. 아, 냄새 봐라, 냄새. 자, 여기다가 게와 조개를 넣을게요. 입장. 미쳤다, 미쳤어. 자, 샹. 와, 냄새 장난 아니다. 밤개 칼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. 와, 진짜 맛있겠죠? 와, 이거 한번 보세요. 면 한번 들어볼게요. 와, 근데 여러분, 큰일 난 게 물이 너무 없어요. 비빔 칼국수가 되는데. 자, 여러분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. 진짜 맛있어요. 와, 진짜 맛있다. 근데 솔직히 게를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맛 차이는 없어요. 밤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되게 짭짜름하고 맛있어요. 근데 얘가 생각보다 살이 없네. 그냥 껍데기가 좀 많아요. 거의 다 껍데기예요. 맛있네. 자, 여러분, 칠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칠게. 즐겨 먹지 마세요. 이 칠개는 바다 냄새가 너무 심해요. 너무 심하고, 그 먹는 순간 약간 뭔가 다 으스러지는, 그냥 갯벌 입으로 먹는, 그런 갯벌 입으로 먹어보셨어요? 어쩐지 칠개는 튀겨 먹더라고요. 먹지 마세요. 그리고 조개 먹어보겠습니다. 조개.
와, 와, 진짜 모래 많이 씹힌다. 거의 모래, 이거 모래, 모래 그냥 한 움큼 먹은 것 같은데? 자, 여러분, 조개는 되도록이면 해감을 좀 오래 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대략 한 그래도 12시간 해감을 했는데도 지금 모래가 엄청 많이 씹혀가지고 못 먹을 지경이고, 7개는 절대 먹지 마시고, 밤게 맛있어요. 여러분, 이거 보시면서 장칼국수 하나 사드세요. 자,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빨개요! 너밖에 없다, 밤게.